30대 직장인 남자입니다. 최근 손목 통증이 심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목이 굳은 것 같고 컴퓨터 타자를 치다 보면 뻐근한 느낌이 들어서 자주 돌려주곤 합니다. 정형외과 진료 후에 현재는 주사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체외충격파가 효과가 과연 있는 것인지, 어떻게 치료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얼마나 치료를 받아야 호전될 수 있을까요? 사무직으로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는데 손목 통증이 생겼다면 손목 주변 힘줄에 건초염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루 종일 타자를 치더라도 중간중간 쉬면서 손목과 손의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체외충격파 등의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먼저 시행해 볼 수 있는데 증상이 지속되면 주사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통증 외에도 저리는 증상이 있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하고,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만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으나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이 지속되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